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를 3기가와트 가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3기가와트 플러스 기존에 900메가와트가 있었기 때문에 3.9기가와트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전기 걱정이 솔직히 없어요.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어차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죽자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면 됩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여기 벨트 라인도 기차 라인도 하나 더 이게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하나 더, 아니,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물류로봇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선이 안 닿을 거예요, 아마. 건설로봇 딱 여기가 지금 안 걸리죠? 이거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손으로 만들어주든가 어쨌든가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산업용광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이미 이제 다 됐죠? 5개? 10개 정도 가져가고, 여기도 이미 있으니까 계속 배달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쪽 가가지고 이쪽 가서 철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나 둘 세 개, 우선 2개 정도 만들까요? 우선 2개 정도 만들고, 이쪽은 이 벨트 라인 기차 라인을 없애서 위아래 2개로 위아래 2개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넓게 쓰시면 돼요. 넓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철란 이거 위에 쓸 거니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철 라인으로 모두 만들고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라인에다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 라인에다가 하나, 아이고야, 하나,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둘, 셋, 네 개 놓고 이쪽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철광석을, 철괴를, 철판을 내놓을 공간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총 세 군데로 나눌 겁니다. 세 군데로 나눌 거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정거장도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면은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면 되고요. 없애면 되겠죠? 없애면 되고, 됐어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 기점으로, 간단해요. 이건 뭐 어려울 거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릴 거예요. 철 라인 쭉 내려오고 보시면은 그냥 이 방법들 할 거예요. 뭐 자시고 나발이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철광석 20개 들어가서 15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분쇄를 해가지고 황산 물 넣고 1:1 비율로 철광석 9개, 농축된 철 9개 나온 다음에 굳이 또 이걸 해가지고 1:1 비율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철광석 5개 아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편하게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하는 게 뭐냐, 농축된 철이 5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기다가 하나 놓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6초당 20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벨트 하나가 초당 45예요. 초당 45. 그러면은 16초를 45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작 속도가 또 4예요.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물류 그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효율 모드를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효율 모드를 넣게 되면은 이게 더 빨라질 거예요. 효율 모드 넣고 하면은 막 5개기 때문에 40%가 될 거예요. 8, 5, 40. 그 다음에 속도 모드를 넣게 되면은 이제 막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총 속도가 얼마나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야 그냥 하죠. 그냥 해 오케이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니까 놓고 내려가고 안되네 안돼 아쉽게 한 줄이 딱 걸리네요. 아쉽게 한 줄이 걸리는데 아쉽게 한 줄이 딱 걸리냐. 야 넘겨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넘길게요. 오케이 넘겨 그냥. 그 다음 여기도 내려가는 쪽으로 놓고 여기도 내려가는 쪽으로 어차피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제 양쪽에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효율 모드를 보시면은 3개씩 되죠. 3개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오케이 이걸로 적용을 하고 이거를 계속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계속 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거를 계속 복사하면 됩니다. 비켜 이거 괜히 야 괜히 길게 했네. 가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깔끔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맞다 여기서 나가는 쪽에다가 가까이 이렇게 하나씩 자, 이게 끝이죠? 너 나와. 천문학까지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 끝내놓도록 하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 걸리는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는 실내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로봇부터는 빼고 이렇게 만들고요. 한쪽 라인만 이런 식으로 잘 만들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야 아 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꼬이네요. 요도 지금 이게 꼬였어. 이게 세 칸씩 해야 되는데 세 개씩 이게 꼬였네. 이게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이거 놓고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넘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전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처음 할 때 잘하면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됐죠? 이렇게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기차 라인 하나, 상자, 공간 만들어 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벌써 12K씩 다 모아버렸네요. 이렇게 하나. 이거 하나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놓고 만약에 하나로 남는다 싶으면은 하나 더 해가지고 이쪽으로 넣으면 되고요. 됐죠? 이 제작 속도가 4기 때문에 4. 정말 빨리 되는 거예요. 16초가 아니라 거의 한 4초? 16초이기 때문에 거의 한 4, 5초 만에 1초, 2초, 3초, 4초. 거의 4초 만에 완성이 되네요. 그러면은 나오는 속도가 정말 어메이징해요. 하나, 둘, 셋, 넷. 이쪽 두 개 라인 일로 보내고 이쪽 두 개 라인 일로 보내면은 딱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니다. 우선은 이거 가져와야 되겠다. 우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거 하나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로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기차 있네요.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놓으시고요. 이쪽은 밑에겠죠? 여기다 하나 탁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에다가 여기죠? 여기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하나 둘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게 지금 대량하고 한번 끝나면 이제 됩니다. 이 하나 세팅 끝내 놓으면은 이제 그냥 붙여넣기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 가운데 벨트 라인을 보죠. 이게 지금 정말 빨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에다가 속도 모듈이랑 안에 이쪽에다가 효율 모듈 넣고 생산 효율 모듈 넣고 안에다가 속도 모듈을 넣게 되면은 정말 빠를 거예요. 여기 지금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죠. 결국은 하나씩 놓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씩 나가는 속도가 지금 5초차 가요. 그렇죠. 나가는 속도가 5초차 가기 때문에 하나당 두 개 라인씩 놓는 게 그렇죠. 일자로 와요. 일자로 가득 차서 지금 이 정도 놓으면은 가득 차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용광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틀려요. 끝한모 2랑은 그 예전 했던 거랑 약간 좀 틀리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벌크나이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으로 더 와서 이렇게 물을 넣고 하나를 두개 라인으로 해야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타이틀 맞춰서 놓으면은 되고 그러면은 벨트 줄이 아주 그냥 가득 차서 나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쵸? 이렇게만 하더라도 굳이 모두를 안 넣어도 모두를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고, 와, 많이 쌓이죠? 여기다가 한개 라인을 더 하고, 아니다. 여기다가 또한개 라인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안에 것만. 우선 안에 것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건설 로봇들이 와가지고 해줍니다. 나노봇이 없구나. 그럼 나노봇을 저쪽 가서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오케이. 여기다가도 나노봇을 하나 해놔야 되겠다. 잠깐만. 여기다가도 나노봇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노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수리팩이 필요하고요. 수리팩 재료 다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나노봇. 그러면은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나노봇을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 수량 제가 요청하는 값, 제가 여기에다 유지되는 요청하는 값이 100개라서 50개 있을 때는 무조건 얘네들이 저한테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최대치는 무한, 최대치는 무한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됐고요.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건설 로봇들이 해주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나노봇을 지금 계속 가져다 주죠. 만들어지는 대로 저한테 지금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희는 또 가서 계속해서 2차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오 빨리 쌓인다 굉장히 빨리 쌓이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벽돌도 되고, 구리도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다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여기쯤에다가 연결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한번더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아, 야, 묶음트리끼도 없다. 묶음트리끼도 언제나 100개를 유지해놓고, 묶음트리끼 그럼 저도 가져다 줄 거고 그 다음에 벨트는 1000개 언제나 1000개를 유지해놓고 이것도 언제나 50개를 유지해놓고 이것도 100개 이거는 100개
아, 근데 50개만 하죠. 이것도 50개. 그 다음에 이것도 50개.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됐나요? 빨간 거. 빨간 것도 50개. 오케이, 됐어요. 우선은 이 정도만 해놓으면은 됐고요. 가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도, 야! 나노봇을 우선 끄고, 나노봇 끄고, 그 다음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두개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도 두개 집어넣고, 두개 집어넣고, 물류로봇들이 와가지고 해줄 거예요. 건설로봇들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땀한 땀. 50분 잘 되는데요? 설치해 놓으면은 건설로봇들이 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두 개. 아니,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되겠는데요? 이왕 할때 여기가 지금 워낙 지금 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써도 돼요. 여기서 정말 많이 써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진짜 엄청난 대량화를 만든다라 생각하고 가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와야 되겠는데 100개만 가져오면 되겠죠? 100개 다 가져오죠. 여기도 해야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와, 드디어 이렇게 대량화를 이제 해야 되죠. 아우,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대량화를 달 겁니다. 과학팩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물리로봇 되니까 이제 좀 뭐가 되네요. 아우, 아우, 물리로봇이 되니까 진짜 뭐가 좀 되죠. 이제 아유,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너무 이게 진짜 뒤쪽으로 넘겨놔 버려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졌죠. 정말 많이. 여기다가 넣고. 됐죠?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개 들어가면 되고요. 이쪽에서 두 개. 두개 넣고, 됐고요. 이제 이쪽도 올리고요. 이렇게 대량 생산. 됐죠? 와, 이거 두 개가 못 버티는구나. 그러면은 효율을 한번더 찍어주면은 좋은데. 와, 이거 400개. 이건 할 만하네요. 이거는 1000개예요. 이것만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오케이, 스피드 업이 되기 때문에 될 겁니다. 이거 충분히 재료가 다 있어서. 그쵸? 빨간색 지금 여기 450개. 와우,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여기 450, 900, 2000개 있네. 2000개, 거의 20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잠궈야 되겠다. 578, 578, 오, 1500개, 1700개. 이거 크라이오나이트, 제가 크라이오나이트를 지금 벌써 다 날렸나? 한번더 넣어줘야 되겠는데요. 자동화를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갖다 다시 날라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속도가 못 쫓아가네요. 어쨌든 이쪽 끝났고,
오케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솔직히 아니야 완벽한 대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좋아 여기 하나 그래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여기만 하나 둘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놓고 여기만 여기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쭉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 이거 볼까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한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놓고 아 없다 얘들아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하나씩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상자 하나씩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기차 숫자를 최대 제한을 두 개로 놔주는 겁니다. 두 개. 여기 어차피 총 두 대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두 대로 제한을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여기도 리밋 맥시멈 두 대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했네요. 여기도 이미 다 잘 해놔야 되는데 여기 연결만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해놨구나. 이거요. 이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체크를 다 해놔야 되고요. 이 모든 걸 세팅을 해놓으면은 끝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킹.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와서 완벽하게 딱 하나 해놓으면은 이 정거장까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체킹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기차 수를 두 대까지만 놓고 연기하시면 되고요. 왔니?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왔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이렉트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것은 미니로더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니로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얘들아 이걸 지금 안 가져오니 왜 자꾸 느려 보고 있습니다. 느려 어여 갖고 와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확실하게 오케이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만 놔도 충분히 빠를 겁니다.
반대로. 저희도 반대로 안 됐으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물류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방향을 잘 돼 있죠? 방향 잘 돼 있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끝이고요. 여기다 놓고 하나 이렇게 하나 놓고 놓고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완벽하게 이제 끝난 거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럼 정거장까지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정거장만 없애요. 정거장 이름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등록이 돼요. 정거장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구리! 여기 왜 안 맞아? 여기는 맞잖아. 근데 여기 왜 안 맞아? 아, 이거 저기 하나만 지금 틀리구나. 여기 왜 틀리지? 여기 하나만 틀리죠? 여기가 아니다. 왜 틀릴까? 아, 답답하네. 여기를 그럼 바꾸는 게 나아요. 여기 왜 그랬지?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등록 여기서부터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없애고 생성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저거 없애야 되겠다. 여기선 못해요. 여기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하기에는 구리가 생성이 안 되니까 어차피 공간 많으니까 넓게 간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건설 로봇들이 이제 알아서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봇 설치 빼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셋, 여섯 개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여섯 개 놓고 여기 기차역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차역을 없애버리면 돼요. 여기를 없애버리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이거에 안 좋은 점은 리버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여기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린 다음에 리버스 하는 것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은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놔도 별 문제는 없죠. 이래서 철 구리는 어느 정도 대량화가 됐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철을 하나 더 만들면 되고 리버스는 안 돼요. 그게 좀 안 좋은 점이에요. 어쨌든 철 라인이 이쪽 말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안쪽을 다 비워본 다음에 리버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해볼까? 그 다음 기차역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럼 됐고요. 철굴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을 해야 되겠죠. 벽돌 유리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유리는 한번 48초 16에 32 두 배가 들어가고 시간은 16초에서 48초 3배가 늘어나요. 3배가 시간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이렇다? 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그러니까 벌카나이트가 그대로 들어가네요. 이건 벌카나이트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벌카나이트가 그대로 들어간다면 그냥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모래, 물 이런 것들도 아우 이거 문제인데 이것도? 어쨌든 벽돌은 전기용광로로 되네요. 전기용광로 그게 안 들어가죠?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용광로는 또 따로 그러면은 해야 되겠네요. 철굴이 끝났고 유리는 그냥 이걸로 생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거는요 15 오케이.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매립지도 가져가도록 하죠. 매립지. 자, 매립을 다 했고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맞추고 딱 맞죠. 문제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딱 해주시면은 또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해줄 거고요. 야야 멈춰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노봇이 필요해요. 아니 염소 희귀한 광물은 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염소는 모래 플러스 물입니다. 그래서 돌을 이용한 물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염소 대량화를 한 다음에 기차로 해가지고 염소랑 수소를 대량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넣는 걸로 하고 염화수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염화수소까지 하는 김에 여기든 염화수소까지 여긴 안 되겠다. 고체 로켓연료 대량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우선 패스를 해주고 여기 염소 양쪽 두 군데서 물을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양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는 일로 가져오고 그래요. 한번 다음 시간에 염소랑 염화수소 염소 수소 염화수소 대량화를 하고 그 다음에 희귀한 광물 희귀한 금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